선택과 집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 연수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연수입니다. 후반에 왜 이렇게 탄력이 약해지는 걸까요? 오늘 장 많이 기대하셨을 텐데 시장 분위기의 이 흐름을 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질문 모두 빨리 이야기드리면은 약세장의 길이 떨어져가지고 다들 뭐 속된 말로 새 가슴이 다 된 거죠. 또 자빠질까봐 포지션을 좀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요. 지금 오늘은 어제는 실은 외국인들이 뭐 중국물 사기 위한 매도도 했었습니다만 숏 포지션을 청산한다고 현선물 매도하는데 어제 지금 대부분 청산됐고요. 그리고 그런 청산 속에 이제 기관도 로스카 뒤늦게 예, 뭐 보험 있는 로스카 규정 잘 지키는 이런 데 있죠. 막 매도했고 일반은 지금 뭐 반대매매 피하기 위해서 눈물에 손절매가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장이 좀 미친 것 같다. 덤으로 뺀 거고요. 지금 외국인들이 구축하는 거는 롱 포지션을 취하고 있죠. 참고로 내일은 미국 옵션 복합 만기입니다. 네, 근데 지금 요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단타 치는데 이거는 이례적인 거예요. 네, 콜 쪽에 한 50개 들어간다. 지난주 빼기 전에 외국인들이 실은 풋 옵션 치고 뺀 겁니다. 근데 옵션 구조를 롱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거는 한국 시장 2450 밑에까지 심하게 지금 자빠졌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반등할 여력이 있다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요. 어제 장 중에 이야기했던 듯이 어제 같은 날 장이 새파란데 그 덤으로 더 빼는 자리인데 거기서 뒤늦게 비관화되고 뭐 인상 찌푸리고 이러면은 바보 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음봉이 나오는 과정에서 아까 뭐 코스닥 400억 사다가 지금 800억 이상 늘어나잖아요. 밑에서 받는다니까요. 이 때문에 지금은 심리적 위축이에요. 지금 일반의 매도가 많잖아요. 1600, 그죠? 이렇게 단계로부터 먼저 읽어드리고, 금리가 인상되기 전에 제가 한 20몇 년 통계치가 있습니다. 이 통계치는 절대 무시할 수 없다 했습니다. 사전 발락하고 온갖 어려운 이야기가 다 나오고 나면, 금리 인상 막상 하고 나면, 발표하고 나면은, 네, 반등 줍니다. 특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1990년대로 비교하면 깡통 계좌들이 정리가 된 거예요. 악성 물량들 있죠? 그런 것들이 탈탈 틀려나오려나 하면 장은 가벼워지기 때문에 자동으로 되돌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되돌림을 기다리는 자리지, 예, 다만 섹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주도권하고 비주도권 차이가 있을 거예요. 예, 지금 또 밀린다 이래가지고 일반인들처럼 어리부리하게 지금 현금화하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또 추가 발라간다 카더라 했는데 말 들어가 되는 자리가 아닌 거고요. 네, 지금은, 네, 지금 오늘 올라가다가 좀 경계감은 있습니다만은 자꾸 단기 흐름 가지고 뭐 시장의 잣대를 맞추려고 하는 거는 바보 같은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좀 냉철해져야 되죠? 특히 시장을 읽어주는 분들이 냉철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장은 에너지주들의 대체 에너지들의 순환매가 그 시장의 화두예요. 기존 섹터 내에서는. 지난주 주까지가 신재생이 주도했죠? 신재생은 오늘 좀 쉽니다. 신재생하고 지금 정유는 유가도 좀 떨어지고 좀 쉬어가죠? 아마 크게 안 쉴 겁니다. 안 보세요. 네, 이거. 그 다음에 신재생은 너희들은 안 빠졌잖아. 이래가지고 지금 빼고 간단 말이에요. 그죠? 네, 빼고 가는 게 오늘 특징인데, 다만 2차전지 한 바퀴 돌리면 재생에너지 배팅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주말 주초 잘 보셔야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에너지 배팅이니까 지금 2차전지 쉬었던 거, 2차전지는 제가 화요일 기점에서 설명을 드렸고, 반등 나타난다. LG 에너지 솔루션, 뭐 삼성일 때도 대형주 중에서는 그나마 낫고, 그죠? LG화학도 화학이면은 못 갑니다, 이거. 네. 양극재 지금 증설할 거니까. 어쨌든 지금 테슬라의 4680 배터리 시장은 큰데, 지금 일본 파라소닉이나 중국 CATL, BYD보다 한국의 LG 에너지 솔루션이 제일 빨리 양산을 구축했다는 것은 분명히 모멘텀이 맞거든요. 그래서 약세 반등 구간에 일단 선행주작격이 된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지금 뭐 안 빠지고 버티던 에코프로브엠도 터졌고, 네, 에코프로브엠보다는 지금 가벼운 게 가는 거죠. LNF, 장중에 제가 시장 읽어드릴 때 언급드리는 코스모 신소재, 네, 오늘 한번 10% 넘게 급등했죠. 네,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지금 2차 전지도 지금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네, 지금 응급제 쪽에 예, 대주전자는 내년부터 양산 본격이고 올해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뺀 것 같은데 반등 주고 오늘 전체적으로 2차전지 소재단이 주도하는 과정이라는 거. 소재가 주도하니까 에너지주 중에 지금 돌고 돌린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장을 좀 냉철하게 보십시오. 근데 시장의 메카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주 메카고 고유가가 메카죠. 그다음에 시장 주도주는 대체 에너지대 안에서 돌고 돌아간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시장이 수익을 제일 못 내는 사람이 주로 예 전문직이나 가방끈이 긴 분들이 못 냅니다. 자기 똑똑하다고 지금 뭐 자기는 아니다 생각하는 것도 급등 인정 못하죠. 그거는 혼자 생각이고 시장이 움직이는 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수익을 잘 내죠. 예, 지금 어떤 유행이 도냐면은 예, 신규 제가 상장 종목을 잘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뭐 드린 바가 있는데 왜 신규 상장 종목을 배팅을 하려고 하냐면은 네, 지금 뭐 공매도 외국인들 장단지를 워낙 당해 치기 때문에 그게 자유로운 쪽, 가벼운 쪽, 때묻지 않은 쪽으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번 주 공구문 무상증자 가지고 예, 그냥 바닥권에서 3배 터지고 오늘 물량 터졌죠. 그러면은 오늘 예, 이게 터지면 다른 게 좀 빠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시세가 안 난 또 신규 상장들은 터집니다. 어제 같이 같은 게 피코그램하고 같이 갔고요. 예, 소액 자본으로 대규모 무상증자 올해 빅 유행입니다. 노트스라는 종목을 받고 공구문을 보셨으면은 아 이게 빅 유행이구나 생각을 하세요. 큰 트렌드입니다. 네, 지금 오늘 동일한 이슈에서 네, 이번 주 보니까 자율주행 나오니까 신규 상장 퓨런티어가 제일 강했거든요. 네, 이거 제가 읽어드리려고 지금 좀 잠깐 말씀드립니다. 전략보다는. 네, 그런데 오늘은 조금 전에 오후에 원전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한미 합작해가지고 원전하고 앞으로 원전을 한 30%까지 확대한다니까 원전 관련주 다른 거는 별로인데 이것만 가능하고 싶죠? 네, G2파워 상가까지 들어오죠? 시장의 유행이 지금 급락장에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2차 전지 장비단에 있는데 뭐 어떤 분들은 이거 펀더멘탈로 간다는데 그게 아니고요. 네, 지금 이제 대규모 무상증자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를 선제 베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의 유행이 돼가지고 움직인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일단은 시장의 주류는 그거고 나머지는 IT, 뭐 지금 기술주, 바이오는 알테오전이 그래도 이번에 학회에 나가가지고 좀 좋은 이야기가 실은 있었습니다. 마일스톤 계약 단계까지 갔다. 실질적으로 뭐 협상이 진행되죠. 다음 마일스톤 계약 단계 나온다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바이온 지금. 요 시간 걸리거든요. 또 빠질 때 관심 있게 보세요. 관심 있게 봐도 되는데 바이오도 극소수만 갈 거고 IT도 오늘 소수 정예로 가는 겁니다. 다수는 좀 부진할 거예요. 네, 이런 흐름 속에서 네, 움직이고 있고 어제 제가 하이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은 악재가 나오면은 아이고 내가 내 주식 이건 뭐 내가 빠지는 건 걱정하죠. 정말 주식을 잘 하시려면은 악재가 나오면은 시장을 급락한 악재는 반드시 수혜 기업들이 시장에는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수혜 기업은 반드시 또 급등합니다. 악재 나왔을 때 악재의 수혜 기업을 찾는 정신이 매우 필요하죠. 근데 하이브 BTS가 지금 이제 장전 중단 휴식기 들어오면은 SM 에스파가 차세대 대안이 된다. 실제로 펀드 자금이 하이브에 뒤쪽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 것 같다는 거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간략하게 전략 팁 있다면 알려주시죠. 네, 전략은 장은 뭐 지금 가장 어려운 것들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예, 여기에서 뒤늦게 뭐 리스크 관리하는 건 이미 늦었고요. 뭐 지금 이번 빠르면 뭐 이번 주 금요일 다음 주로 가는 사이에 저도 장을 단기 흐름은 대책이 100%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과매도권이 분명히 맞단 말이에요. 2450 영역을 그죠? 반등기를 6월 이제 중순 넘어 하순에 6월 말 오기 전까지 최대한 노리고 반등 구간이 강화될 때는 그때 현금 조절을 좀 하시고 좀 이야기했던 시장의 대유행 그다음에 에너지주들의 순환 배팅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는 꼭 참고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투자 심리가 워낙에 좀 위축돼 있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영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하지만 계속해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긴 관점에서 보면은 또 지금은 어느 정도 좀 바닥이 아닐까 이런 의견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선택과 집중해봤습니다. 연수 전문가였습니다.